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영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영웜만 있는 게 아니라 Already Dead의 멤버인 소노포랑 듀엣이에요. 영웜과 소노포의 듀엣이라고 정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목이 와사비예요, 와사비. 가사를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녹화할 시간에는 댓글, 구글, 뭐 유튜브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가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뮤직비디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와사비라, 래퍼들의 가사에도 와사비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와사비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는 와사비는 무엇이냐, 바로 그 회, 스시를 먹을 때 이제 찍어 먹는 소스가 와사비가 되겠죠. 근데 힙합 음악에서 와사비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를 아마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의 와사비는 다른 와사비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가사를 이해 못하니까 정확한 건 아니겠죠. 힙합 음악에서 와사비는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는 녹색의 그것이라고 예측은 되긴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Already Dead에서 Son4라는 이 래퍼를 정말 많이 밀어주네요. 저 사실 알게 된 지는 얼마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과 Son4의 와사비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이거 설마 마네킹이겠지? 진짜 사람이 아니겠죠? 나 깜짝 놀랐네, 시작부터. Oh, 잠깐만. 프로듀싱이 G뱅이 만들었구나. 저 이 프로듀서 비트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잘 만드는 것 같아. 오! 야! 와우. 목소리 되게 좋네. 오! 소노포랑 영웜이랑 이렇게 벌스가 부드럽게 이어진다. 잠깐만. 방금 그 보랏빛의 그 상황은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말은 못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기분이 매우 하이한 것 같은데. 되게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다 복장들이 너무 화사하다. Must Down Thailand 뮤직비디오랑은 완전 다른데? 아, YB가 있네, YB. 스트릿5가 되게 강해요. 약간 서브컬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오! 와, 너무 좋은데? 이 소노포라는 래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 곡은 영웜의 비중보다는 이 소노포라는 래퍼의 좀 파트를 비중을 많이 실은 것 같아. 아니, 저게 마네킹이죠, 마네킹. 자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확실히 영웜은 제가 매번 이렇게 랩, 특히 싱잉 랩 하는 거 들으면 태국 힙합에서 싱잉 랩 하는 래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확실히 이 분야에서 탑인 것 같아. 거의 뭐 독보적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참 이만큼 싱잉 랩 하는 게 잘 어울리는 래퍼가 있나 싶을 정도야.
아, 되게 둘이 약간 컨비네이션이 너무 좋다. 그렇지, 뭐 이런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것들이 좀 곁들여줘야 또 이 서브컬처의 느낌이 나니까. 뮤직비디오의 그런 어떤 바이브만 보면 그 스케이트보드를 항상 요즘에 자주 요소를 집어넣는 릴웨이 뮤직비디오 같아. 아, 지금 저 스시를 못 먹어서 저러는 건가? 마지막에 되게 자만의 표정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잠깐만,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가사를 모르니까 그냥 추측밖에 할 수 없는데, 이 음악에서의 와사비는 제가 생각하는 그 와사비가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 뭐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 힙합의 유명한 베테랑 래퍼이자 아직까지도 현역으로서도 굉장히 좀 좋은 폼을 갖고 있는 래퍼 중에 빌스텍스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빌스텍스 가사에 와사비란 단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와사비가 먹는 와사비가 아니라는 거. 예,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와사비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약간 좀 빌스텍스의 어떤 가사에서 풀어내는 느낌이 이 영혼과 소노퍼의 와사비랑도 굉장히 의미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막판에 자만이 와사비가 찍힌 초밥을 먹고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아하는 장면을 보고 확신이 생겼어요. 이런 표현을 되게 뮤직비디오에서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합니다. 한국은 워낙 그것에 대한 법령이 굉장히 강력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암시하는 뮤직비디오라면은 아마 심의도 통과도 못할 거예요. 비트가 너무 좋은데다가 영혼과 선오퍼의 그 싱잉 랩을 할 때 둘이 약간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들어가니까 너무 듣기가 좋네요. 특히 저는 소노포가 이런 래퍼였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사실 Already Dead 단체곡에 이렇게 조금씩 참여한 거는 제가 몇 번 들었지만 이번에 확실히 제대로 들어보니까 싱잉 랩이 진짜 괜찮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음악은 너무나 좋았다. 제가 이게 빈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영원 내놓는 트랙들이 항상 좋은 곡들을 많이 내놓은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